아프가니스탄은 어떤 나라인가? 1. 개요. 아프가니스탄,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앙아시아 남부산간 내륙국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인도 아대륙을 연결합니다. 이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자치구인 신장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52영 로 이베리아 반도보다 약간 크거나 텍사스주보다 약간 작습니다.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2,650만 명이며 수도이자 최대 도시는 카불입니다. 공식 언어는 아프간 페르시아어 다리어와 파슈토어입니다. 기후는 건조하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습니다. 2. 정치. 정부 유형은 이슬람 공화국이며 현행 헌법은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4년 헌법 채택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의회 입법부는 양원제입니다.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3. 경제.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수십 년간 분쟁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2001년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후 경제는 국제 원조, 농업 부문의 회복, 서비스 분야의 성장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극도로 가난하고 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주택, 깨끗한 물, 전기, 의료,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범죄, 불안정, 취약한 거버넌스, 기반시설 부족은 아프간 정부가 법치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아편 퇴치를 위해 75억 달러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편 재배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4. 문화. 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고대 바크트리아는 예술과 종교 문화를 간다라 불교 예술에 통합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슬람 시대에 요새화된 건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2001년 3월, 두 개의 입불상이 탈레반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65m 높이의 잼 미나렛은 12세기에 지어진 우아하고 우뚝 솟은 구조물입니다. 잼 미나렛의 혁신적인 건축과 장식은 인도 아대륙과 그 너머의 예술과 건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헤라트 도시 현재 서부 아프가니스탄의 지역 수도인 헤라트 도시는 더 넓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략적, 상업적,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현대에 광범위하게 발전했고 분쟁의 황폐화를 겪었지만 역사적 발자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5. 종교. 수니파 80%, 시아파 19%, 기타 1%입니다. 7. 교육. 아프가니스탄 아메리칸 대학교 이 대학은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경영학과 정보, 통신기술 분야의 4년제 교양 학위가 있습니다. 카불 대학교. 카불 대학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고등교육기관입니다.